이게 사실은 시합 날 아침과 그냥 시합이 아닌 평소 연습 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. 오늘은 사실 곧바로 이제 대회가 시작이기 때문에 대회 때 하듯이 이제 웜업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이 이제 아침마다 저희가 비전 54한테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밸런스, 템포, 텐션 이거를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의 내 밸런스를 좀 깨워주면서 그런 센싱을 가지면서 좀 밸런스적인 거, 그다음에 그립 프레셔 같은 것도 이제 강도를 여러 가지로 해서 그날의 강도 그립을 좀 정하고요. 그다음에 텐션 같은 경우는 좀 힘이 많이 들어가면 턱 관절이나 어깨나 이런 데 힘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푸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웨지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이제 아이언을 치고 우드로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마지막 드라이버를 치고 끝내고요. 개수를 많이 치려고 하진 않아요. 이제 가끔은 연장에서 몸을 풀때 공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, 아침에. 좋은 선수는 사실 그거랑 코스하고 연관성을 짓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몸 푸는 거에 집중을 하고요. 저도 안될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좀 집착을 하면서 공을 더 오랫동안 치고 나갈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숏게임이나 퍼팅할 때그 루틴이 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최단 5개에서 6개 뭐 이렇게 좀 정해놓고 치기도 해요. 따져보면 저는 좀 홀수인 것 같긴 한데요. 저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웨지 3개 이제 치고 피칭 치고 7번 아이언, 5번 하이브리드, 그 다음에 5번 우드, 3번 우드, 드라이버 이렇게 치고 나가요. 네. 오늘도 그 식으로 해야 오늘은 3번 우드는 안 쳤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 3번 우드 안 쳤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쳤고요. 저는 58, 52, 48.
안녕하세요. 나인이 지백 유튜브 채널을 맡고 있는 최나인 선수입니다. 이제 LPGA 코리아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, 여러분. 많은 관심과 그런 사랑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